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미국의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는 정서적 불안에 관한 이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는 특정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사건 자체가 아니라 개인의 신념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현실에서 여러 좌절을 겪으며 난 재수없어 라든지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단편적인 인식과 해석 때문에 정서적 불안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는 고민과 불쾌함은 스스로 문제를 보는 시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일은 없으며 당신이 어떻게 보고 대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문제를 보는 시각만 달리해도 당신은 드넓은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습관처럼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습관화된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고민하던 한 젊은이가 어느 심리학자에게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어째서 시리에 빠졌습니까? 심리학자의 물음에 젊은이는 항상 가난하니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왜 가난하다고 하는 거죠? 당신은 이렇게 젊은데요. 심리학자의 말에 젊은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젊은 게 밥 먹여주나요? 그러자 심리학자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만 달러를 줄 테니 중풍에 걸려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소. 젊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순 없죠. 그럼 온 세상의 돈을 모두 줄 테니 당장 죽어야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소. 젊은이는 어이가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온 세상 분이다. 무슨 소용입니까? 예, 심리학자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젊고 생명력이 넘치는 당신은 온 세상의 부를 가진 너의 법과 다름이 없는데 어째서 가난하다고 하는 겁니까? 문제를 보는 시각을 바꾼다는 것은 한 가지 방식으로 그 문제를 살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한 가지 방식으로만 문제를 본다면 당신은 반드시 막다른 길에 이를 수밖에 없으며 혼란스러운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51세에 수백만 달러의 자산을 모은 은행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듬해 모든 재산을 잃고 엄청난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런 큰 충격 앞에서 의기소침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으며 반드시 재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채권자의 빚을 모두 갚은 뒤 이 금융가는 자신의 다짐을 이뤄냈음에 뿌듯해했습니다. 이때 누군가 두 번째 재산은 어떻게 모을 수 있었느냐고 묻자 그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부모님이 물려주신 낙관적인 성격을 바꾼 적이 없으니까요. 어떤 일을 하던 실제 상황은 사람들이 짐작하고 불평하는 상황보다 훨씬 낫다고 믿었습니다. 문제를 보는 시각을 바꾼다는 것은 일종의 돌파이자 해탈이며 높은 단계의 평화로움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유로운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갑작스러운 고통이 찾아와도 비관하거나 기죽는 대신 고통의 원인을 찾아 그 고통을 이겨내려 하며 험난한 인생에 용감히 맞서려 합니다. 결국 삶이 행복해질 것인지 우울해질 것인지는 문제를 보는 시각에 달려 있습니다. 시각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기분을 조절하는 열쇠로 이것만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때 자기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